여기는 앞으로의 의료 선교는 30%는 의료인들이 하고 70%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what God wants us to do in this critical hour for global missions as well as missions in our place of work.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멋진 삶, 그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하고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의 시간. 의료 선교에도 많이 협력과 파트너십 필요합니다.